왜 웃는데? 내가 너무 웃겨서. 왜? 왜 웃겨? 뭐가? 일단 보면 시간순으로 해볼까? 시간순? 우리 고3 때면은 내 과제가 뭔지 안 가? 이거야. 이건가?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왜냐면 나도 이게 집에 있으니까. 나의 입덕. 일단 우리 고3 때 입덕. 그렇게 휴덕 중이잖니. 이거 그의 여름. 그의 여름은 진짜 멜로디가 너무 좋아.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 알았어. 노래도 좋지만 그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아, 그의 여름은 진짜 괜찮아. 그래. 진짜 괜찮은 노래야. 애리 기타 쳐서 좋았던 노래야? 아니. 너의 동력에 미치겠구나. 동력 100%. 너도 인정하잖아. 노래도 좋고 가사도 좋고 일단. 되게 진짜 괜찮은 노래. 평화롭게 노래였어. 들을 수 있는 노래. 들은 마음이 맞아, 평화로운 맞아. 노래. 진짜 괜찮은 여름에 어울리는 어쿠스틱 노래였어. 오, 맞아.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그 입덕했을 때 내가 저 다 질러버린 CD들. 그치? 이게 앞입니다. 이게 앞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얘네도 근데 다 좋긴 좋은데 비커즈 여기 쨍그맣게 써져 있는데 성규솔로 비커즈는 노래 좋아하고 나는 그 비커즈 콘서트에서 할 때 되게 멋있었어. 아, 내가 이거 어떻게 들었냐면은 이거 CD를 넣고 솔직히 이거 안 보고 그냥 계속 듣고 있는데 되게 어째서 몇 번째 트랙인지 모르게 되게 괜찮은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몇 번째 트랙인지 모르고 번째 좋은 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거 가사집 펼쳐가지고 보는데 성규인 거야. 아, 근데 노래 진짜 좋아. 노래 진짜 좋아. 성규 목소리가 되게 좋았어. 아, 근데 되게 잘 어울려.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련해. 아, 근데 진짜 이 노래가 제일 좋았어, 여기서. 여기서. 나름 인피니트가 궤도에 오른 내 거 하자 앨범인데 제일 좋은 게 성규 솔로 곡이야. 아, 네네. 사실 내 지금 두 개 다 아이돌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아할걸? 그리고 이제 헤어 더 울어 웽웽 그쵸 웽웽 그쵸. 근데 블락비가 노래가 나는 많이 들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데뷔곡 이런 건 많은데 일단 내려. 얘는 노래가 많아요. 이거 정균이? 네. 아, 그래서 이게, 노래가 많구나. 근데 원래 여기서의 이때 데뷔가 릴릴이 만보인데 릴릴이 만보 들어본 것 같아. 그래. 근데 나는 여기서 야, 근데 나 추천해드린 노래들 다 잔잔한 노래들이야. 되게 사람 정신사납고 날뛸 것 같이 생겨서 되게 잔잔한 것만 추천하고 좋은 거 되게 예상해요. 여기서 원래 내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 했어 안 했어도 노래가 진짜 좋아. 근데 이게 난 이 했어 안 했어 추천할 줄 알고 했어 안 했어 쪽으로 갔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뭐야? 넌 어디에? 태인이라고 보컬 메인 보컬 있어. 키 작고 땅 살 만한 애 있는데 우명가왕에 나와서 그래. 봤어. 노래 진짜 잘한단 동그랑 말이야. 동그랑 안경 쓴 사람. 귀여워. 솔로곡이야. 넌 어디야? 왜 이렇게 자꾸 솔로곡만 추천해? 아, 근데 노래 진짜 잘해. 테리 솔로곡. 아, 진짜네. 그래. 이별의 가사를 뭐 이별 약간 이별 노래인데 노래 진짜 목소리가 성규와 다른 느낌으로 좋아. 이거를 언니랑 맨날 노래방 가면 그래도 빠짐없이 불렀었는데 노래방 가서 불렀다고? 너무 좋아서 솔직히 너무 좋아. 뭔가 난 솔직히 기분 안 좋을 때? 근데 진짜 좋아. 다음에 특히 자기 전에. 역시 사람은 기분 나쁠 때 덕질을 해야 해. 자기 전에 들으면 진짜 좋고 솔직히 무비스 오버랑 이거 했어 안 했어랑 고민했는데 무비스 오버 추천. 이거는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거는 얘네 어딨어? 아. 야, 내가 심장에 손가락을 가르쳐주고 있지. 이젠 귀도 가고 눈도 가고 6번 트랙이야. 가사가 진짜 좋아. 가사를 얘네가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격한 칭찬. 아니 근데 진짜 뻥이 아니라 지코가 거의 다 쓴단 말이야. 근데 가사 진짜 잘 써. 하긴 지코가 유명하지. 아, 근데 내 느끼는 건데 얘네 CD를 듣다가 다른 아이 뭐 다른 가수들 노래를 지코가 만들었대. 되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진짜 별로야. 내 생각이 지코는 오, 이렇게 다른 아이돌 디스를 하나요? 아니 다른 아이돌이 아니라 지코 디스야. 지네 노래만 잘 만들고 다음에 노래는 별로인 것 같아. 지코 디스를 아니야 근데 좋아해. 다음 거 다음 거? 아 다음 거 우리 오빠도 거
군대 가신. 군대 가신.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정리 좀 하고. 이게 토탈이었어. 뭐가 저렇게 많아. 그니까 내가 미치겠다니까. 난 우리나라 가수들 그러니까 앨범을 사면은 패키지 정말 멋있고 다 좋은데 또 사야 될 거 아니야. 장식장을 따로 사야 되니까. 이건 진짜 말이 너무 긴데. 이건 진짜. 심지어 포교용이라며. 어머. 이건 진짜. 근데 아까. 아. 일부러 두 개를 산 거야? 아, 두 개 뿐이겠어. 우리 집에 다섯 개 정도 있어. 뭐라고? 얘랑 같은 게 다섯 개 있다고? 그치. 얘도 다섯 개 있다고? 얘도 버전이 좀 있었어. 약간 색깔 다른 거. 빨간색도 있고. 아, 이거랑 같은 앨범이 다섯 개 있다고? 그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혹시 팬사인회 살려고 여러 개 사니? 그런 것도 없지 않았지만. 심지어 이건 지금 포교용이라서 깔 수도 없는 거잖아. 까면 안 돼. 원래는 데뷔 앨범 갖고 오려고 그랬거든? 우리 집에 다 있거든. 근데 언니가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서 어디다 넣어놨을 때 그걸 꺼낼 수가 없어서 일단 눈에 보이는 제일 좋은. 그래서 이것도 좋아. 이게 얼마나. 그럼 이 앨범은 주문이 짱이야? 어. 아 그래? 응. 그럼 주문. 왜냐면 이렇틱. 왜냐면 그때 그거였어. 한참 난리였거든. 춤도 격한데 라이브를 개잘해가지고. 아, 그거 멋있긴 하더라. 페이스북에 레전드 영상 하면 맨날 이거 나. 그치. 언니랑 나랑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 우리 집에서 동방신기로 둘이서 정신을 무장하고 살았어, 진짜. 정신을 무장했다. 우리 집에 DVD도 있거든, 콘서트 DVD. 그래서 그거 틀고서 둘이서 커션 흔들면서. 남편은? 눈 힐링에. 뭐 하는 거야? 하여튼, 진짜 내 초등학교 때부터 여태까지, 진짜 뻥아지고 여태까지 정신적 지지야. 그러나 그들은 반대로. 왜냐면 이게 5인조 마지막 앨범이야. 그치. 얼마나 의미 깊어. 되게 오래됐네. 그래. 초등학교 때부터. 울었잖아, 우리 언니. 울지 마. 내가 울지 마세요. 아, 울지 마세요. 희망적. 주문까지. 미안해. 설명을 못하겠다. 나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저 그냥 아이돌 컬렉션일 뿐이지. 그냥 그저 허순일 뿐이. 알았어, 끝낼게. 했나봐. 보니까 나 사실 동방신기 알이다 진짜. 알이. 며칠 전에 진짜 너무 감성돋아서 너무 힘든 거야. 감성돋아 밤에 그 막 옛날 그걸 다 받았다. 받았어. 러브 인 디 아이스랑 뭐랑 해서 들으면서 눈물이 막 아. 힐링 짓이야? 진짜 힐링이었어. 그리고 혼자 듣기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언니 자는 귓가 이렇게. 언니 자는 귀에 이렇게 꽂아줬는데 언니가 갑자기 웃더라고. 편안하게.